가지치기 했던 파키라 가지를 물컵에 한두 달 넣어두었더니 이렇게 뿌리가 생겼어요. 분갈이 흙과 산야초를 8대 2 정도로 섞어서 준비합니다. 맨 아래 물이 잘 빠지는 큰 돌을 넣고 그 위에 2, 3cm 흙을 깔아주고 나서 뿌리가 난 파키라를 가운데 잘 배치하여 심어줍니다. 흙을 다질 때는 뿌리가 흙에 잘 밀착되도록 화분도 탁탁 쳐가며 너무 세지 않게 적당히 꾹꾹 눌러줍니다. 물에 꽂았던 식물이기 때문에 분갈이 후에 반드시 물을 주셔야 해요. 3번 이상 물을 흘려보낼 정도로 흠뻑 줍니다. 이후로 2번 정도 물을 더 주던 어느 날 이렇게 새순이 뿅 하고 나왔어요. 잘 정착되었다는 뜻이겠죠?